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금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공은 흑수저 공부법은 일반적인 공부법이고, 그죠? 철수저 공부법은 과목별 공부법, 동수저 공부법은 연령별 공부법, 은수저 공부법은 상황별 공부법, 금수저 공부법은 인생의 공부법입니다. 그 다음은 뭐 기공이 있는데, 기한 공부법이나 기타 공부법들을 쓸 생각입니다. 이제 금공에서 서점을 방문하라, 도서관을 방문하라. 공부도 그렇지만, 학습도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이 서점을 방문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책! 책을 사서 좋을까요? 아니요. 책을 봐서 좋아요. 책을 봐서 좋습니다. 근데 책을 볼 때 책의 가치는 목차를 기억하는 것으로도 책값을 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고시하는 형님들한테 배웠는데요. 목차만 기억하면 책값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서점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여러 목차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책을 봐서 어느 거를 뽑아서 목차를 보고 어느 것을 뽑아서 목차를 뽑고 이렇게 되면 이 목차를 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자꾸 확장시키고 누적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학 동안에 미션 같은 걸 하는데 도서관을 데려가면요. 아이들을 도서관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책 목차만 보라 그래요. 3시간 동안. 안 돼. 책은 읽지 말고. 근데 그러면 목차는 뭐예요? 아, 목차는 책 앞에 있는 차례.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는 거. 아.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다양한 책이 있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책은 저는 꼭 읽고 싶어요. 이건 딱 내 스타일이야. 꼭 읽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책 목차를 보니까 대충 무슨 책인지 상상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데려가거나 서점에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 서점에 가서 본인이 지금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는 책. 그거 말고 이 책 말고 다른 책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면 아,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는 이 책 보고 싶다. 그 다음 후에는 요 책 보고 싶다. 아, 이 책은 참고적으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책들로 이렇게 공부한다. 그리고 이 책의 구조가 이런데 아, 이런 건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라고 쉬면서 자신의 공부의 순서나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공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이 시험과 공부와 일에 있는 책들, 책을 통해서 범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범위. 아, 우리 시험 범위 이런 문제 나오는구나. 아, 공부하려면 이런 책 봐야 되구나. 우리 일과 관련돼서 이런 책들이 나왔구나. 범위. 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책에는 이렇게 설명됐으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네. 그죠? 아, 시험 볼 때 이렇게 요점 정리된 요런 것도 있구나. 요거 아, 요 책 산 친구 있으면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걸 덜덜덜 외우면 더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 일을 할 때도, 이런 책의 목차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일할 때 요걸 적응하면 요렇게 두 개를 개발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평생을 하면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러면 아, 책이 중요하다는 인생 공부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도서관에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자,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도서관은 뭐라고요? 인생 공부의 모든 아이디어들을 모아놨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일을 하는데 내 일과 관련된 우리 업무를 만들어낸 도서관 것처럼, 신문처럼 그런 핵심 센터를 알고 있어야겠죠. 네.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모아놓은 카페 아니면 동아쌤 카페에서 찾아든지 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일이던 공부던 시험을 했을 때 도서관 서점은 뭐라고요? 힐링의 공간. 쉴 수 있는. 깨끗해. 조용한 음악이 나와. 그죠?
그리고 책을 골라. 그래서 여러 책을 목차를 보고 여러 책을 살펴. 그래서 정말 정말 아 이거 괜찮은 책인데 이거 꼭 사고 싶다 라는 책을 보고서 살 골라서. 이해됐나요? 어?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서점, 도서관, 도서관을 방문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금공에서 자 흑공이든 뭐든 그죠? 도서관 옆에서 사는 거를 저는 가장 좋은 집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과 학교의 사이. 아니면 여기 학교 있죠? 여기 집이 있죠? 이 사이에가 도서관이 있는 거야. 학교에서 도서관 들렀다 집 오고, 집에서 도서관 들렀다 학교 가고, 주말에는 집에서 도서관 가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도서관이 뭐지? 도서관. 도서관. 그럼 또 어디 있지? 시청 도서관. 한남대. 아우 한남대도 있고 시청대. 어 한남대 도서관 들어갈 수 있어? 거기 가면은 아빠가 그러는데 국회 도서관 자료 볼 수 있대요. 아 컴퓨터로 연동돼서. 어, 요새는 도서관에서 이제 전자책으로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 금공 서점을 도서관을 방문하는 거는 금수저 공부법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